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2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에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예, 오늘 말씀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차원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 보면 이 내용이죠.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이 장막은 성막,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성소,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런 장면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페셜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곳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죠. 그래서 특별한 곳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사함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들이 그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회복과 치유의 역사, 응답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네,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곳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속에 은혜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특별한 가정, 인생,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곳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 1절 보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거룩히 구별되어의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됨을 가능케 하는 그 요소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게 뭘까요? 기름을 발라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히 구별되었다.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히 구별되었다. 네. 성막을 세우는데 쓰인 자재들이 다른 자재들과 특별한 어떤 그런 자재들이어서 거룩히 구별된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 똑같은 재료를 썼지만 예, 기름을 바르니 예, 그 장소가 거룩히 구별된 특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키워드는 기름을 발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거룩히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가정과 사람들과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능력과 특별한 어떤 스펙을 가진 존재가 될 때 나는 특별한 인생 살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히 선택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도 예,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존재, 평범한 그 존재가 특별한 존재 되어서 거룩히 구별된 존재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예,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어부들, 평범한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거룩히 구별된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특별히 은혜 받고 특별히 쓰임 받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 핵심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예, 특별한 사람이 예,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평범한 나의 인생도 특별한 존재, 거룩한, 구별된 존재, 가정 된다. 이 진리 꼭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이렇게 1절처럼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쓰임받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께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도 기름 부어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다윗,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쓰임받지 않습니까? 말째 아들, 마지막 여덟 번째 아들,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않았던 그 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무엘 통해 받으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늘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가게, 내 사업처.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할 때 거룩히 구별된 특별한 존재 되어서 예, 주님의 은혜 특별히 누리고 주님 영광에 의해서 특별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예, 성막을 완성했으니까 더 잘 이 성막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헌물을 드리는데 어떤 헌물을 드리냐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예,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 이렇게 헌물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제 계속 움직입니다. 성막을 옮겨야 됩니다. 그 성막을 옮기는 데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이 헌물은 주님께서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지정하신 헌물이 아닙니다. 이들이 자원하여서 추가로 드린 헌물입니다. 왜요?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막 본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도자의 모습은 제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래, 나에게 주어진 잡 디스크립션만 할 거야. 나에게 명령한 이것만 할 거야. 이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네. 이 성물을 관리하고 성막을 이동하고 이러는데 필요한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야 그래 수레를 주면은 참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자들에게 더 힘이 되겠구나. 지휘관들의 헌물은요 추가하여 드린 헌물이고 자원함으로 드린 헌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나는 딱 나에게 주어진 것만 할 거야. 나에게 주어진 잡 디스크립션만 할 거야.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뭐 이게 아니라요. 내가 더 공헌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추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떤 나의 헌신이 있지 않을까? 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추가하여 드리는 헌신과 추가하여 드리는 그런 어떤 섬김의 삶이 있는 것, 그런 지도자를 둔 공동체, 예, 그게 본이 되어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을 자원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저에게 참 적용하였습니다. 예, 저 그런 지도자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예, 나에게 주어진 잡 디스크립션, 내가 받은 만큼만 난 일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삶이요. 이들처럼 2절과 3절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추가해 드린 헌물처럼 주님, 제가 영락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추가하여 드리는 헌물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나?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나? 주님, 추가하여 드린 헌물이 있는 그런 섬김의 삶, 드림의 삶이 저의 목회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만 할 거야. 예,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추가하여 드릴 수 있는 헌물은 있지 않나, 섬김은 있지 않나, 드림은 있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자원함으로 추가함으로 섬김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이제 4절부터 오늘 마지막 11절까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추가의 헌물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헌물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레위 자손들이죠. 그 레위 자손들에게 이 헌물이 분배가 됩니다. 분배가 되는데, 똑같이 분배가 되지 않아요. 보실까요? 자, 6절.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이들이 제일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또 9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인의 자손. 크게 세 자손이죠. 예. 누굽니까? 게르손 자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 그리고 고핫 자손입니다. 근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어떻게 주었다고 합니까? 네. 수레 둘과 소네 마리. 그리고 므라리에게는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 줬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네. 본문 7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다. 직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은요,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줬잖아요. 그들은 그 성막에 있는 여러 천들과 휘장, 이런 천들을 옮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걸 관리했어요. 거기에 맞는 것을 준 것이고요. 므라리 자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을 세우는 널빤지들과 어떤 막큰 그런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에게 더 많은 수레가 필요했겠죠. 근데 고핫 자손은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언약궤부터 시작해서요,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 성물들은 주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거든요. 수레에 실지 말라. 손으로 직접 들고 운반하여라. 네,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다윗 시대의 웃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다가 이제 큰 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들고 운반해야 됐기 때문에 직임에 따라 나눈 것이지. 각각을 어떤 차별해서 이 소와 또 수레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마지막으로 또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는 좀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차등으로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등을 차별로 여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줘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고 많이 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요?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꼭 우리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등을 차별로 여기지 말자. 이 사실을 좀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게 만약에 이만큼을 주었다면 그만큼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그리고 주신 만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 아,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광야 여정을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등을 차별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 예, 그게 아니라, 예. 차등을 직무에 따라서 주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주시는 것이라고 여겨서, 예,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예, 그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바라보며 함께 광야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또 묵상의 포인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묵상의 포인트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천국 같은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계시고